아까 북부 지방률 보니까 0.85가 정상인데 0.9 그렇고 CT 결과 보니까 약간의 내장 지방이 있는데 저런 분들을 우리가 마른 내장 비만이라고 그래요. 네. 아니,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인데요. 아니 진짜 뜻밖의 결과인데요. 얘 최고의 모델 출신 아니 비만이라니요. 이석재 씨가 하도 날 놀려대더니 이런 결과가. 아니 근데 겉으로 봐도 전혀 예상이 안 네. 되는데. 아니 원래 체질도 약간 네. 이런 데가 많이 다른 데에 비해서 살이 찌면 가장 먼저 복부가 찌는 편이긴 했어요. 아, 원래 체질 자체가 최근에 이제 옷이 여기가 좀 막 끼고 그렇긴 했거든요. 네. 본인은 배가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겉으로 봐서는 지방은 진짜 전혀 1도 없는 것 같으신데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. 지방이 있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이 뱃살과 내장 지방은 조금 달라요. 그래서 뱃살하면 일단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있죠. 이 살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뱃살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피부 아래 있는 피하지방. 피하지방이 뱃살인데 그럼 내장지방은 뭐냐? 잡히진 않아도 내장의 사이사이에 정말 지방이 있는 건데요. 이 지방이 물론 다 쓸모는 있어요. 우리 장기가 탁 다 잘 이렇게 연결돼서 잘 붙어있고 제자리 있게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고 또 소장과 대장의 모양을 잘 유지해주면서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쿠션, 하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그쵸, 하는구나. 쿠션 역할하고 역할은 하는데 문제는 과하게 되면요. 주변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생기게 되고 또 내장 지방이 혈관이 주변에 쌓여서 혈관 쪽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장 지방이 건강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. 내장 지방이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